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11세 이하의 경기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렇죠. 아 조금 이제 사정상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15세 이하 선수들이 이번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선수들의 키가 상당히 커졌죠. 네. 자 확실히 이제 중등부부터 부터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월등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80이 넘는 선수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고 골밑에서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울 삼성 선더스 선수들 중에 이 박범영 선수와 강민성 선수는 올해 11월 달에 안양 KGCU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유소년 선수 두 명에 대한 연고지명식을 진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고지명식을 진행을 하면서 이 두 선수는 2024년부터 삼성의 선수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팀에 대한 애정이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활약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리틀 선더스가 이 두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BL 주말리그, KBL 유소년 농구 대회인 문경, 그리고 KBL 스쿨리그까지 3관왕을 차지를 하면서 이제 연고지명식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네. 자, 선수 등록상에는 박범영 선수의 이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강민성 선수의 모습은 보입니다만 박범영 선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박범영 선수와 강민성 선수가 함께했을 때 시너지를 냈었는데 네. 과연 오늘 경기 강민성 선수가 혼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물론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로 이제 10세 이하 삼성 선더스가 전주 KCC를 상대로 굉장히 대승을 거뒀는데 네. 자, 이번 중등부 경기에서는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첫 경기가 끝나자마자 뭔가 분위기는 삼성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렸거든요. 그렇죠. 10세 이하에서 경기 초반에 워낙 경기 점수차를 벌리다 보니까 KCC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지만 이 중등부 경기에서는 한번 분위기 반전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갑작스럽게 경기 일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에게도 라인업이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선발 라인업 등록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등번호와 얼굴을 또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판이 계속 네. 경기가 이제 출발할 우선 하겠고요. 자, 중등부 역시 전후반 각각 12분씩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팁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높아요. 자, 팁오프로 양 팀의 경기가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 선더스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봤는데 언더 10세 이어서 지금 팁오프에서도 삼성이 먼저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터치아웃 되면서 KCC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확실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부터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쏴봤는데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좁은 공간 코너에서 패스가 삼성에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단독 찬스! 가볍게 얹어놓지 못합니다. 아, 이 공이 메이드가 안 됐습니다. 네. 바운 패스 골밑 두 포인트 이번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더 10세 이어서 15세도 골밑에서 쉽게 득점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뒤쪽에서 출발하고 있는 KCC의 공격 오우 더블팀 순간적으로 들어왔는데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라인 안쪽 자, 우선 뒤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빠르게 내줍니다. 직접 들어가면서 블락샷에 막힙니다. 높아요. 네. 지금도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뛰어지면서 골밑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연결 오픈 찬스 석점 불발.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골밑에서 투 포인트. 네, 전 경기도 그렇고 삼성의 공격 리바운드가 상당히 좋네요. 네. 자, 이상윤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자, 수비 사이를 빠져나오고 올라가는 과정 김윤기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삼성의 골밑에 있는 3명의 선수가 네
상당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지금 KCC 선수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블락샷이 굉장히 멋졌어요. 아 지금 네 선수가 한 명이 출혈이 있나 본데요. 네 이문성 선수가 출혈이 있어서 나갔고 강민성 선수가 들어왔네요. 자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2구째 2구도 불발. 자 강민성이 볼을 가져왔고요. 자 왼쪽으로 연결 미들 점퍼 불발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골밑 2포인트. 삼성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골밑에서 쉽게 득점을 해주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KCC 조주환의 패스. 자 이번에도 블락샷 세 바퀴입니다. 아 지금은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고요. 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리바운드 따낸 이후에 투 포인트. 막사웃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자 함수환 선수도 굉장히 또 멋진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자 강민성이죠. 자 강민성 짧게 핸드오프. 오우 좀 어려운 플로터샷. 자 오른쪽 페인트 이후에 들어가는데요. 강민성이죠. 강민성 직접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선수 실력이 있다 보니까 연고 지정대로 등록이 된 거겠죠. 네. 다시 한번 강민성이에요. 자, 강민성의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네. 강민성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연속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자, 지금 이상윤. 이문성 선수는 출혈을 멈추고 있는 모습이네요. 탑에서 석점. 자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KCC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강민성 선수의 굉장히 가볍고도 빠른 몸놀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 연결 외곽 석점 불발. 조금 급하게 던졌어요. 하지만 터치아웃. KC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KCC 선수들은 부담감이 좀 있겠습니다.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네. 자 그리고 10세 이하 선수들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반전 KCC가 득점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두 점 차로 경기차가 점수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자 이문성 선수가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함수환. 앞전 경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비부터 집중력 있게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버헤드 패스 이후에 자 이상윤의 점퍼 불발이 됐었고요. 왼쪽 헨팅 동작 이후에 뱅크샷 들어갑니다. 자 점수는 12-0.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몸으로 한번 버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들슛도 정확하거든요. KCC 선수들이 수비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네. 자 아쉬운 턴오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굉장히 현란한 드리블. 오호! 자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장준호의 득점. 아 이해질 사라 드리블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네. 준호 선수의 드리블이 약간 길었네요. 자 오픈 던집니다. 자 2점 슛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삼성 썬더스 함수환 올라갔습니다. 석점 불발 리바운드 싸움 마지막에 KCC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굉장히 수비를 따돌리는 드리블 자체가 현란하죠. 드리블 자체에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본인이 볼 핸들링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삼성 썬더스는 우선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금정환 감독으로서는 또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원하는 플레이가 또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점수차는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공격하는 과정이나 수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이제
경기 바깥에서 코트 바깥에서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네. 자, KCC 선수들은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코트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전반전 남은 시간은 6분 34초. 신장면만 살펴봐도 삼성 선수들이 워낙 높거든요. 네. 다섯 명의 선수가 지금은 180이 다 넘어 보이는데요. 자, KCC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김찬웅. 김찬웅 점퍼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 첫 득점을 김찬웅이 만들어냈습니다. KCC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개인 기량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직접 밀고 들어갔어요. 이상윤. 저희가 강민성 선수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바운드 패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 발에 맞았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짧게. 자, 공간이 너무나 좁아요. 자, 계속해서 뺏고 뺏기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문성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KCC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문성 선수의 파울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집중력 있게 볼을 따내는 모습 좋았습니다. 네, 어우,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선수들이 커리 선수의 영향을 좀 받았나요? 이제 슛거리에 제약을 네. 안 두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의 수비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좀 거리를 많이 두고 슛을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가볍게 올라갑니다. 자, 이문성입니다. 삼성은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점수는 16점 차. 최성인의 패스. 자, 우중간에서 안으로 파고들면서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짧게 연결 이후에 에어볼이었는데 그대로 리바운드 가져왔었고요. 아,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쉽게 득점을 가져갔는데 네. KCC는 저런 수비 리바운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점수는 20대 2. 18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던졌어요. 높게 갔는데 자, 조금 짧았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자, 왼손 레이업 불발. 지금은 잘 잡아냈죠. 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자, 우선 살려냈어요. 자, 지금 슛 동작이 조금 애매했죠. 그렇죠. 지금도 아무래도 뒤쪽에 선수도 있고 앞쪽에 워낙 높이가 높은 삼성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의식을 네.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문성이 이번에도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KCC는 중등부 경기에서도 정말 득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성인의 패스. 자, 수비 손에 맞고 굴절이 있었는데요. 자, 외곽에서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 이 정도 점수 차면 선수들이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좀 깼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즐겁게 플레이하면 되니까요. 김준호 뒤쪽 연결 외곽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다시 오른쪽 우중간 석점. 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KCC 네. 이번에는 수비 리바운드를 잘 잡아냈습니다. 자, 두 명 사이 올라가는 과정. 자,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요. 좌중간. 자, 계속해서 우선 양팀 선수들 모두 외곽에서의 슛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KCC가 외곽 슛 비중이 많은데 그만큼 삼성의 골밑슛 수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운드 패스 이후에 자, 직접 들어가 보는데 자, 김준호 선수의 높이가 너무나 높습니다. 자, 리마코 나온 공 수비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찬주. 지금 패스가 약간 길었네요. 네.
KCC가 이 기회를 살려야 되겠죠. 아웃넘버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상윤의 파울이고요. 김찬웅이 자이투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이죠. KCC는 이러한 프리드로 상황을 자유투 상황을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자 KCC고요. 삼성은 5명의 선수를 모두 교체하는 모습이네요. 네, 자 1구 김찬웅 들어갔습니다. 자 2구째 김찬웅 2구 들어가지 않네요. 이게 인앤아웃이 되네요. 네. 자 강민성의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리고 빠른 패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삼성 썬더스입니다. 삼성의 선수들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신장은 작아졌지만 지금도 빠른 패스 연결 굉장히 유기적이었습니다. 강빈 1구 깔끔합니다. 자 2구째 2굴 립 맞고 나왔고요.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강민선 선수가 집중있게 잘 잡아냈죠. 자 외곽 석점 불발 다시 우중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탑에서 강민성 볼을 놓쳤어요. 지금도 삼성이 세 번 연속으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거든요. 사실 공격은 기술적인 부분이 잘 많이 작용한다면 수비는 집중력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네. KCC 선수들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황승준 선수의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고 KCC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에 1분. 지금 미끄러졌는데요. 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강빈의 파울. 이 장면에서 네 강빈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왼쪽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이 나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인데 네. 오히려 KCC 쪽에서 나왔습니다. 강민성 이해질 세라 좌중간 석점 불발됐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곧바로 역습 찬스. 자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강빈 강민성 점퍼 불발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다시 강민성 석점 불발. 지금 약간 몰아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강민성 선수가 이걸 마무리해내지 못합니다. 자 결국 전반전 종료 직전에 강민성이 득점을 올리면서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삼성 썬더스와 전주 KCC 이지스 15세 이하 팀의 경기 전반전 27-6으로 삼성이 역시나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세 이하 팀뿐만 아니라 15세 이하 팀에서도 이제 삼성이 경기 초반 높이를 이용한 공격을 하면서 점수차를 크게 벌렸고 KCC는 좀 더 수비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미들 점퍼 불발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골비 삼성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골 밑에서 쉽게 득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오버헤드 패스 이후에 자 이상윤의 점퍼 불발이 됐었고요. 왼쪽 펜팅 동작 이후에 뱅크샷 들어갑니다. 김찬웅 점퍼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 첫 득점을 김찬웅 네, 개인 기량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직접 밀고 들어갔어요. 이상윤 슛을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가볍게 올라갑니다. 자 이문성입니다. 삼성은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짧게 연결 이후에 에어볼이었는데 그대로 리바운드 가져왔었고요. 아,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라도 뒤쪽에 선수도 있고. 자, 양 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27대 6,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삼성 썬더스. 자, KCC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강민성의 패스 끊겼어요. 오우, 네. 자, 지금은 강민성 선수. 자, 뒤쪽에서 조금 미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조금은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선수들끼리 부상을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주한. 자, 아쉽게 에어볼. 자, 다시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강민성. 자, 강민성 선수가 저렇게 올라가는 장면들은 굉장히 가볍게 점프하는데 정말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타점이 높기 때문에 레이업, 골밑슛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아직까지는 미들슛, 미드레인지 점퍼가 터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끝까지 볼을 놓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패스할 공간 마땅치 않습니다. 샷클락 3초, 2초, 1초 던져야 되는데요. 김철웅 급하게 던졌어요. 네, 에어볼입니다. 자,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직접 한번 올라가 봤는데, 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던 문동석. 조주한, 김찬웅. 자, 계속해서 슛이 좀 짧죠. 그렇죠. 강민의 패스, 황승준. 문동준의 리바운드. 하지만 메이드는 되지 않습니다. 김찬웅. 삼성이 다섯 명의 선수를 교체해주면서 이제 KCC도 신장이 비슷해졌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골밑에서 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네. KCC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자, 김찬웅 선수가 조금 지쳐 보이죠.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소화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찬웅. 자, 볼을 놓쳤는데요. 문동석. 반대편에는 이진서가 자, 한 차례 올라가 봤는데 불발됐습니다. 자, 힘으로 가져왔던 이진서. 황승준, 어허, 투 포인트. 지금도 광민성 선수가 뒤쪽으로 빼주는 과정이 좋았고 안쪽으로 자신감 있게 들어갔네요. 자, 직접 들어가는 과정 올라가는데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조주환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요. 자, 황승준 선수의 득점이었죠. 조주환 1구 깔끔합니다. KCC는 이러한 자유투 기회를 많이 살려야 돼요. 자,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성의 리바운드. 강민성 오호! 오! 자, 순간적인 저 스텝과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도 빠르게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좋았고 골 밑에서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높이도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연결. 짧게 핸드오프. 자, 조금 빠르게 한번 던져봤는데요. 립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짝 짧았네요. 네. 좌중간에서 한 번에 반대편. 황승준의 점퍼 불발. 조금 거리가 멀었던 슛이었는데 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주한. 자, 조주한이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조금씩 선수들이 이 체력적으로도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은 교체를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KCC는 그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고 있거든요. 좀 더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습니다. 자, 문동석이 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동석. 자, 1구 불발됐습니다. 네, 지금 불발이 되고 나서 멋쩍은 미소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자, 2구째. 자, 다시 하나는 심판의 시그널이 있었고요. 문동석 2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최성인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왼쪽으로 연결 조주환. 탑에서 오른쪽 내줍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KCC. 삼성의 골밑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외곽 슛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KCC입니다. 네. 자, 강민성의 패스 이후에 오른쪽에서 강빈 석점. 오호! 강빈의 석점. 지금도 지체하지 않고 본인이 3점을 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있었어요.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이죠. 자, 외곽에서 직접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패스해봤는데요. 아, 지금도 그 이전의 드리블은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네. 짧은 패스 이후에 자, 편하게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39-7. 자, 점수가 32점 차예요. 30점 차네요. 32점 차. 자, 외곽. 자, 휘슬이 우선 울렸었고요. 이 강빈 선수의 석점이었죠. 지금 수비가 가까이 붙었었는데 자신감 있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강민성. 강민성. 자, 강민성의 외곽까지 터지면서 점수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민선 선수가 이전까지 외곽슛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드디어 들어갔네요. 자, 계속되는 삼성의 공격. 자, 스탑 점퍼. 자, 강빈 선수까지 팀의 점수를 계속해서 보태고 있습니다. 조주환 먼 거리 석점 림 맞고 나옵니다. 사실 선수들이 자라나는 입장에서 공격 루트를 많이 가져간다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강민성 선수도 골밑 슛은 워낙 안정적이지만 미드레인지 그리고 석점 슛까지 개발하면 좋겠죠. 네, 이진석. 자, 해결하지 못했는데 자, 문동석 선수의 높이가 상당히 높았죠. 최성인의 패스를 강민성이 끊어냈습니다. 강빈, 황승준. 황승준까지. 황승준 선수가 신장은 좀 작습니다만 골밑슛부터 외곽까지 상당히 순도 높은 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조주환. 자, 끝까지 볼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패스 연결됐습니다. 조주환. 자, 앞에는 이진서가 막아서고 있는데 짧게 바운 패스. 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자, 너무나 깔끔했죠. 황승준 선수의 석점. 그리고 삼성은 또 곧바로 선수들을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팅 멤버가 다 들어온 거죠. 짧게. 자, 외곽 연결 오픈 찬스. 자, 슛이 조금 짧았었는데요. 함수환 오른쪽 두 점 불발. 바운 패스.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지금은 둘이 맞았어요. 네. 자, 장준호 선수의 득점이었고 패스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점도 코너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자, 직접 오른쪽에서 먼 거리를 드리블하면서 짧게 내줍니다. 놓쳤습니다. 자,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오면서 이찬주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는 51대7. 자, KCC는 네. 중등부도 조금은 쉽지 않은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네. 오. 지금 유로스텝을 상당히 잘 밟았네요. 네. 두 명 사이를 제치고 골밑슛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삼성 썬더스 선수들입니다. 지금 삼성 선수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이후에 이게 분위기예요. 네. 아무래도 팀 동료들이 다 터지다 보니까 외곽슛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주환이죠. 조주환! 자, 팀의 귀중한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KCC의 득점입니다. 자, 점수는 55대9. 오른쪽 완벽한 오픈 석점꽃입니다. 장준호. 자, 장준호 선수가 넣고 나서도 굉장히 덤덤하네요. 그러네요. 지금도 뭐 당연히 넣을 걸 넣었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네. 더 많은 기술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호 왼쪽으로. 자, 왼쪽 외곽 이번에도 완벽한 오픈이었는데요. 짧은 패스 이상윤의 득점. 자, 지금 삼성 썬더스는 인사이드, 골밑, 그리고 외곽까지 모두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에서 안 되는 게 없고 수비에서는 스틸도 상당히 좋고 블락슛까지 많이 기록을 하면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점수가 60대9. 그리고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13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찬웅 석점 불발. 다시 한번 외곽에서 쏩니다. 오호! 오! 들어갔어요! 지금도 엉덩이가 약간 빠진 자세로 슛 자세를 가져갔는데 네.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최성인이었죠. 자, 지금 뱅크샷 백보드 맞고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이제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들어가면 된 거죠. 네. 조주환 다시 한번 외곽 슛. 또 한 번 꽂힙니다. 연속 석점 슛. 네. KCC. 자, 사실 이런 장면들은 경기 종료 직전에 승패가 확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또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 막판이더라도 이렇게 슛감을 찾다 보면 이제 그 감이 다음 경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끝까지 선수들이 집중을 하고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 슛. 이번엔 불발. 아, 흐름을 살려가지 못하네요. 네. 아, 지금 김찬웅이 볼을 뺏어냈어요. 반패스. 그리고 네, 경기 종료 직전에 자, 득점을 올렸던 권승규입니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서울 삼성 썬더스와 전주 KCC 이지스. 자, 중등부 15세 이하 팀의 경기였는데 최종 스코어 62대17로 삼성 썬더스가 이번에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10세 이하 뿐만 아니라 15세 이하에서도 큰 점수 차이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는데 네. 아, 워낙 압도적이었어요. 골밑이면 골밑, 외곽이면 외곽, 압도적인 공격에서 수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KCC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펼친 결과 경기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기 막판에 연속 3점 슛을 포함해서 또 마지막 버저비터까지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이 감이 이제 KCC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 썬더스는 이번 중등부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줬는데 오늘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강민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강민성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큰 대승을 거뒀는데 먼저 오늘 경기에 대한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다 같이 일단 열심히 뛰어서 좋고요. 네. 승리한 건 다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해가지고 저희 다음 경기 또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는 또 서울 삼성 썬더스의 연고 지명이 됐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잘하지 않는 선수인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네. 그 기회를 좀 열심히 삼아서 나중에 커서도 삼성한테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냥 다짐했습니다. 자, 이게 2024년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꼭 삼성에서 뛰고 싶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미국 가서 농구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와서 농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럼 이제 강민성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롤모델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KBL이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루카 돈치치 선수. 네, 어떤 점이 좀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프로 구단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경험이 많은 선수이고 NBA에서도 엄청 어린 신인 선수이지만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드럽게 플레이하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아가지고 그 선수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민성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강민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쪼르기에게 단독 찬스! 가볍게 얹어놓지 못합니다! 아, 이 공이 메이드가 안 됐습니다. 네. 반패스 골밑!